요즘 아침 출근길이 쌀쌀합니다. 일교차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 폭염이 끝나고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겨울철 북반구 지역에 강추위를 몰고 오는 라니냐도 한반도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 패션업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작년 대부분 업체들은 고물가로 이 소비 침체 등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죠. 실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폭염이 잦아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여성복 매출이 최대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업계 가을, 겨울 매출 비중은 봄,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이 보온성 있는 고가 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름 티셔츠와 겨울 패딩 가격 차만큼 매출과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작년 겨울과 달리 역대급 한파에 소비자들은 방한 용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션 업체들 신저가 탈출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제 뷰였습니다.